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73강 근대 문화, 애국계몽 4강 이제 종교를 볼 텐데, 여러분 애국계몽 운동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애국계몽 운동 단체 그래가지고 보안의 헌정연구의 대한자강의 신민회, 특히 신민회가 아주 중요했다. 신민회는 공화정책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했고 최고의 독립운동 기지 남만주의 삼원보를 만들었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만든 데도 도움을 주었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백오임 사건으로 문을 닫았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될 때 역사학자들은 애국계몽 사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 이상한 게 수능하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애국계몽 사학만 가지고도 굉장히 시험 출제가 많이 되는데 한능검에서는 애국계몽 사학 자체만으로 단독 문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선택지로 조금 출제가 되면서 이때 신채호와 박은식이 일제강점기 때까지 활동하는 역사학자이니 일제강점기의 신채호와 박은식을 물어볼 때 이 당시 신채호와 박은식의 애국계몽 사학자로서의 활동이 선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빼앗길 무렵에 역사학자들은 위인전기를 써냅니다. 그리고 외국의 흑망사를 번역합니다. 그 위인전기를 신채호 것만 좀 기억할래요?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의 영웅인 을지문덕과 이순신 장군, 강감찬전은 다른 분이 우기설라는 분이 쓴데 이거 몰라도 되는 거고, 그리고 최영 장군 이야기 최도통전. 자, 신채호, 을지문덕, 이순신전, 최도통전도 내가 빼버렸네. 그리고 이제 외국 흥망사, 미국 독립사, 그리고 이태리 건국 상걸전은 뭐? 신채호고, 월남 패망사는 현채고, 막 이렇게 가면 너무 공부가 어려우니까 신채호만 먼저 잡으세요. 신채호,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그리고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실론이라는 논설을 실기도 했다. 독사실론 은근히 많이 기출됩니다. 신채호 거 두 개로 줄여드릴게요. 박은식은 이상하게 박은식의 연계소문전과 대조영전은 조금 기출이 덜 돼요. 그런데 박은식은 6.25 구신론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이제 유학자들이 백성에게 신망을 잃었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적 가치관을 중시하다가 조선이 그 성리학 조선이 일본에게 먹혀가고 있는 판국이잖아. 그런데 이제 양명학자였던 박은식은 다시 양명학으로 백성들에게 유교가 믿음을 구해보자. 이게 그 유명한 유교 구신론입니다.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꼭 기억하십시오. 선지로 계속 나옵니다. 조선 광문에는 알면 좋은 정도? 우리나라 고전을 총정리하기에 조선 광문회를 만들었다면 그 정도만? 나머지 여러분 황현, 정교, 현채. 뭐 황현 같은 경우 1910년 나라 빼앗기니까 절명시 쓰고 자결하신 분으로 유명하고 황현의 매천야록 같은 경우 보기자료에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만 정교와 현채가 정답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신채호 공부량 줄여드렸습니다. 독사실론,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끝. 박은식 유교구신론과 조선광문의 끝. 됐습니까? 그렇게 애국계몽사학은 건너뛰고요. 문예의 색경향 여러분에게 국문연구소 주시경의 국어문법 암기하란다고 해서 여러분이 암기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67페이지 넘어가면 원각사 나오죠. 연극에. 지난 시간에도 최초의 근대적 그래가지고 뭐 관보, 민보, 뭐 사학해가지고 다 쓰고 연도 잡았는데 최초의 근대적 극장이 원각사다라고 마지막에 추가했는데 바로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1908년 잡으시고요. 건축물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여기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고. 종교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유교의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수망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유교가 친일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학회가 공자교로 바뀌고 이건 친일단체다. 근데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던 박은식은 대동사상을 천명하고 대동교를 만들었다. 이거는 친일이 아니다. 대동학회는 친일인데 대동사상과 대동교는 친일이 아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렵잖아요. 포기하세요. 그냥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끝. 유교 끝. 그 다음 천주교. 여러분 지금도 있는 신문 경향신문 천주교계 신문인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여기서 끝내세요. 의민당과 이재수의 난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100점 맞고 자는 게 아니고 80점만 맞으면 되니까 80점만 맞는다는 건 실제로 문제 10개 중에 6, 7개를 알면 나머지 찍어서 80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개 알고 풀 정도면 80점 나옵니다. 6개를 알고 푸는 사람이 나머지 4개를 다 찍어야 될까?
나머지 4개 어느 내용도 최소한 찍더라도 확률 50%까지 끌고 가서 찍는단 말이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맞는 거고, 개신교는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천도교가 여러분 동학이 천도교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학의 1대 교주 최재우 기억나십니까? 2대 교주 최시영, 동경대전 용담유사 펴내고 포접제 조직 만들고, 근데 3대 교주가 손병입니다. 이 손병이가 자신의 그 의형제,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동학인 이용구란 놈에게 동학인들을 맡겨놨더니 이용구가 이들을 데리고 악질친일단체 일진회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병이가 자신을 따르는 동학교도들을 데리고 종교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천도교고, 이 천도교의 신문이 만세부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신문 공부할 때 만세부를 제일 마지막에 천도교계 신문이다, 그것만 좀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을 거고요. 오히려 종교는 대종교가 상당히 많이 기출됩니다. 나철 오기요, 또 언제 만나냐면 국권 피탈 과정 공부할 때 오적 암살단 조직했던 나철 오교를 만날 텐데, 이 대종교는 단군교입니다. 그래서 나철 오교 이름 기억하시고, 대종교가 만들어지는데 대종교는 무장투쟁에 주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도에 중광단이라는 무장단체를 만들고요. 이 중광단이 나중에 명칭을 뭘로 바꾸냐면 북로군정서로 바꿉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무장투쟁 공부할 때 이 북로군정서가 청산이 대첩의 영웅이라고 공부할 거고, 이 북로군정서의 총재가 서일이고 총사령관이 김자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에 청산이 대첩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대종교는 무장투쟁의 주역했구나, 중광단을 조직했구나,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뭐 선지로만 나올 정도고 정답으로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대종교만 별표. 천도교 기억하십시오. 천도교는 동학교, 대종교는 단군교. 그냥 이제 여러분 문제 풀겠습니다. 이번 강은 빨리 끝내자고요. 가종교 활동. 가는 1909년 나철에 의해 단군교란 이름으로 창시되었다. 그럼 가는 단군교, 대종교입니다. 선지 갈게요. 개벽, 신여성. 이야, 만세보라는 신문과 더불어 개벽이라는 잡지까지 있었던 게 바로 천도교입니다. 아, 선지 개벽이 실제로 수망서에도 많이 안 나오는데 하는 건 조금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대신 정답이 아닌 선지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죠. 아까 천도교 보시면 제가 만세보 발간하고 써놓고 이 제 책에도 빠진 개벽이라는 잡지, 실제로 개벽이라는 잡지는 1923년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지금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가면 개벽 나옵니다. 그 개벽이라는 잡지에 이광수가 민족 개조론이라는 걸 실어가지고요, 친일파 이광수가 그 자치론, 하여간 민족 개조론 기분 나쁘죠. 우리 민족의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길을, 글을 실었던 게 개벽이란 잡지. 일제강점기에서 지금 이 페이지는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중강단 무장 항일투쟁을 주도했다. 정답은 2번 쉽게 떨어지죠. 3번 위정척사를 내세워 영남 만인소를 했다. 이거는 그냥 영남의 만명의 유생, 대표적인 게 이만손 유학자, 완전 유림 되시죠. 배제학당, 여러분 배제학당, 경신, 뭐 숭실, 숭의, 정신, 개신교계 학교들이죠. 배제, 경배할 때 배제, 그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시켰습니다. 배제학당을 졸업한 게 이승만이죠. 경향신문을 발행했다. 천주교계 신문이 경향신문이죠. 그래서 지금 대종교 풀면 되니까 정답은 2번 무장투쟁에 주력했다. 이거 잡아주시면 이쪽 파트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대 파트가 다 끝나고 여러분 넘겨보십시오. 일제강점기, 근현대사 공부량의 40%인 근대가 끝났고요. 이제 30% 일제강점기와 30% 현대사만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음 시간부터 일제강점기 다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